한식물의 뿌리이지만 줄기와 이어져 있는 뿌리는 강황이고 더 아래쪽으로 이어 달리는 긴 타원형의 작은 덩이뿌리가 울금이지요. 덩이뿌리 울금 효능에 대해 현대의학에 의하면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간의 독소를 배출시켜 간 기능을 높이며 과음 시 손상된 간 세포를 회복시키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를 촉진시켜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해요. 또한 커큐민은 혈당 조절을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당뇨 예방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.